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26일 일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.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화폐 사용 대상 업장의 규모를 더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시끄럽습니다.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나로마트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업장에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송혜림 기자입니다. 강릉 지역화폐 강릉페이입니다. 지난 2020년 만들어졌는데 연간 발행액이 춘천이나 원주보다 많습니다. 강릉시는 예산을 더 투입해 할인율도 10%까지 올릴 계획입니다.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상품권 사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개정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화폐를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하나로마트와 지역의 대형 식자재, 농수산물 도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시민들은 불만입니다. 30만 원을 쓰고 뭐 3만 원 적립해 준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게 어디 가서 구입할 수도 없고 이마트 이런 곳은 저희가 혜택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지역 화폐 사용처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군 단위 소규모 지역은 하나로마트 등의 이용이 많은 편이라 불편과 불만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. 행안부 지침을 어떻게 이행을 할지는 도나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봐서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정 지침은 5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적용 여부를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